XSFM입니다. IDWK 유승균 PD입니다. 이달의 그 알실에서는 해외의 감염병 대처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의 이야기가 가장 기괴한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세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 364회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계와 괴기의 차이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식민지 대중문화의 헌멸과 모더니티와도 관계가 있나 봐요. 한림대학교에서 논문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다자의 우상과 처음 쓴 말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신기하네요. 꽤나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네. 괴기는, 그리고, 고기를 나타내는 사투리이기도 하네요.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렇죠. 괴기라는 말. 그러니까 집에서 저 괴기나 구워 먹는 것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네. 특히나, 우리 청취자들, 저는 이제, 국가별 순위로 보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두 개의 국가, 일본과 미국의 청취자들이 한국을 빼면 가장 많단 말입니다. 네. 물론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현지의 사정이 이런데 숫자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종종 해주시곤 하는데요. 뭐, 그것도 뭐, 일리는 있는 게, 미국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진 검사, 누적 검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거의 인구의 뭐 5% 정도에 달할 수준이에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나가면 곧 1,500만 정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검사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확진자도 많이 나오긴 하는 거가 맞긴 한데요. 여튼 이 숫자가 크니까 미국의 시민 여러분들은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홍석사하고도 이야기를, 아이고야. 홍박사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 죄송합니다. 네, 깜짝이야. 미안해요. 아무래도 앵글로색슨들 많이 사는 곳에서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나성인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 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드디어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여러분이 헬마우스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 후드티를 끝으로 한동안 침묵했던 XSFM 가메치가 XSFM 가먼츠 라인업. XSFM 가먼츠가 2년여 만에 화려하게 컴백을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20수 면을 사용해 쉽게 가자는 제작 공장의 권유를 뿌리치며 데이터 센터를 와중에도 도매상인 척 원단 시장을 돌아다니며 최적의 원단을 셀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에 제가 원단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건 말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녹음하고, 편집하고, CBS 가시고. 그때 갔기 때문에 제가 동대문에서 종로구와 동대문구 사이에 원단 시장이. 네. 그래서 제가 친박신당 낙서를 그래피티를 보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이낙연 후보 포스터 바로 밑에 있던. 업체에 맡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직접 원단을 셀렉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이건 이래요. 기능성 원단 업체는 반짝거리는 티셔츠를 만들어요. 등산 중년 패션. 기능성 원단은 그렇죠. 그래서 면의 질감이 나는 기능성 원단을 얘기하면 그런 건 못 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스트리트 브랜드 전문하는 전문가들한테 가요. 네. 그러면 무조건 면으로 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양쪽 전문가들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걸 하는 업체가 그 전 세계에 한두 군데 있어요. 거기에 물어봤는데 우리한테 답해줄 리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셨다는 본인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죠. 예.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원단 시장을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겠지만 SFM 티셔츠인데 무려 기능성 원단입니다. 네. 겉감은 보드랍고 퀄리티 있는 면, 안감은 땀을 재빨리 흡수할 수 있는 스포츠 기능성 원단으로 지난 첫 번째 반팔티와 비교해서 무게는 줄이고 두께감은 얇아졌고 기능적인 부분은 더 보완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무게가 무거운데 시원해서 아무래도 기괴했거든요. 어이, 그거 원단 짱 좋았는데 진짜. 그지 입을 아직도 입을 때마다 놀래요. 그죠. 비슷한 컨셉에 가벼워졌고요. 두께감이 얇아졌고 기능적인 부분이라 함은 더 이상 여러분의 목을 조르지 않습니다. 그걸로도 언쟁을 했죠. 네, 우리가 뭐 트럼프도 아니고 여러분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왜 팟캐스트 회사에서 옷 만드는 회사보다 잘 만드냐고요. 네, 이번엔 드디어 그렇습니다. 그 알실 안귀요미 캐릭터의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돈이 늘어난다고 했으나 우리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적정한 사이즈로 새겨둔 메인 캐릭터 등판 허리춤에는 무한대 팔자 XSFM 로고를 큼지막하게 새겨두었습니다. 여전히 멀리서 봐도 저놈 그놈 하고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파씨의 경우 팔과 후면은 동일하고 전면만 다리 긴 요파씨군이 귀엽게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 같은 중년은 어찌 입냐는 항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 그 저 등판 얼굴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XSFM 녹음실에 오는 중년들을 보시면은 아 입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그럼요. 네. 네, 입어도 돼요. 네, 여기 중년들은 옷을 과하게 입거든요. 네. 누구나 입으셔도 무난무난하게 튀지 않게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암흑의 전사처럼 피하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저거 듣나 안 듣나. 그렇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이제 XSFM 청취자도 밝은 세상으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은 세상에 사셨어요. 숨기고 있었을까봐. 일반 스탠다드 핏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 S부터 2X라지까지 총 5가지 사이즈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은 저희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돈이잖아요. 다 돈입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저희 티셔츠 퀄리티하고 가장 비슷하게 파는 유명 업체가 있는데 네. 거기보다 25% 이상 쌉니다. XSFM의 컨텐츠를 자랑하신다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20SS 네. 스프링 썸머 네. 네 티셔츠 컬렉션을 삽시다. 음흠. 5월 23일 오전 11시에 판매가 시작됩니다. 네. 5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서버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상 그 전주나 그 전주에 광고를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광고를 크게 해가지고 퀵스트라이크죠. 퀵스트라이크 소문 안 날 때 빨리빨리 사가십시오. 아 이번 주에 만료가 된다는 확신이 저번 주에 없었군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이번 주에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끝냈어요. 어떻게? 네, 네. 이 티셔츠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짧게는 1년 근 4개월쯤 제작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보시고요. 아, 가장 큰 변화는 많은 분들의 리퀘스트에 힘입어 드디어 까만 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저랑 에디터는 봤어요. 괜찮습니다. 네. 네. 뉴스 라운드업 히스토리 인 더 메이킹. 자, 뉴스 라운드업. 오늘은 제가 저 장담을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1985년에 제작되어서 마이클 조던이 실제로 착용했던 조던 1이 소더비 경매에서 56만 달러, 우리 돈 6억 9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네. 이는 소더비에서 운동화 경매가 중 역대 최고가입니다. 으흠. 2위도 나이키입니다. 소더비의 운동화 경매가 중에 역대 최고가가 나이키가 아니면 좀 이상할 겁니다. 아닐 수도 있죠. 뭐 역사는 퓨마나 아디다스가 더 길잖아요. 시장에서 그만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퓨마의 농구화 중에 그 어떤 나이키의 모델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클라이드 같은 네.
이제 뉴욕 닉스 우승 때 나왔어요. 네. 70-71 시즌. 네. 그때는 전 세계가 그만큼의 구매력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70-71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 정도의 기능성도 없어요. 네. 여러모로 이건 뭐 당연한 그래서 제가 궁금해 소더빌 뒤져봤더니 이 정도 가격에 팔린 물건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만한 아 애플이 처음에 이제 그 차고에서 장사할 때 네. 차고에서 만든 애플 원 컴퓨터 가 이 정도 가격으로 팔리더군요. 근데 그건 생산량이 훨씬 적죠. 그렇죠. 네. 얘가 정말 비싸게 팔린 거다. 멜론이 1시간 단위의 실시간 차트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신 24시간 기준으로 집계를 하여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네. 그 일간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눈 빨개진 사람 아니면 이건 잘 모르는데 주간 차트, 월간 차트, 일간 차트 이렇게 봅니다. 네. 일간 차트까지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시간 차트는 온라인 이전에는 사실 주식 같은 데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따라 했죠? 예. 네. 그게 없어져요. 또한 우리가 보통 차트에 있는 곡 모두 듣기 같은 걸로 듣잖아요. 그렇죠. 특히 차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자주 듣다 보니까 저는 지금 며칠째 아이유의 에임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기본으로 1위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을 셔플 재생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류의 철학의 문제랄까요? 차트는 차트대로 차트 발표되는 곳에서 발표를 하고 음원 사이트에는 음원만 모여 있고 그 차트를 기반으로 한 어느 정도만 기반으로 한 랜덤한 큐레이션 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뭐 아마존 프라임이나 스포티파이나 애플에서 흔히 보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 둘이 완벽하게 붙어 있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철학적인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시간 뭐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느낌상 가장 비슷한 건 농산물이나 물고기 도매시장 네. 같습니다. 예.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가격 매김을 하도록 하는. 이게 붙으면 붙을수록 음악이 아니게 돼요. 네. 거기에서 매니저들, 기획자들, 내부에 있을 만한 어떤 내부자들 이런 사람들 지금 저 먹을 거 다 뜯어먹고 그거 뜯어먹는 사이에 체력을 충분히 약하게 했고 체력이 충분히 약해져서 지금 시장 헤게모니를 유튜브 프리미엄에 뺏길 것 같다는 신호가 분명해지자 지금쯤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네. 한국은 아무래도 저 모바일과 온라인 시장 폐쇄성이 대단하거든요. 그건 뭐 전통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저는 멜론이 국내에서 1위를 뺏기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웃기네요. 저도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돈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음악은 유튜브로 더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점점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렇고요. 해외 뉴스. 네. 7월에 있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 도지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민당에서는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를 현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에 맞설 마땅한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해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아베 정부죠. 아베보다 유능하게 대응을 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있어서는 뉴욕 시장과 미국 대통령 사이의 관계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먼저 락다운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네. 고이케 유리코는 앵커 출신으로 92년에 정계에 진출을 했고요. 총 10번의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여러 정당을 거쳤고 그중 자민당 소속으로 5번 당선되었습니다. 네. 2007년에는 일본에서 여성 최초로 방위 대신을 지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성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거죠. 네. 네. 이후 도쿄도지사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일본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될지는 몰랐네요. 그 아이실의 코러스죠. 공천 탈락하고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저의 코러스죠. 저도 이게 궁금해서 뒤져보다가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공탈무출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많은 문화들이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놈이 그놈인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서 떠드는 그 잡소리하는 예능의 기본도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되게 많은 것들이 일본에서 왔단 말입니다. 다 베꼈으니까요. 공탈무출도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다양한 정당이 집권과 실권을 반복하고 연정을 거듭하는 유럽에는 없는 문화고요. 미국에서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공화당과 민주당을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네. 제3당도 없고 무소속도 없거든요. 네. 제3당 있는데 거의 없죠. 저는 이것이 이제 그 일본과 한국과 대만 정도에나 있지 않을까.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공천 전략 같은 건 일본 거를 많이 따왔죠. 게다가 이 공탈 무출이 일본이 제일 하기가 좋아요. 안 되면 나가서 이제 당선되고 다시 들어오는 형태. 선택이 없다라는 걸 서울시장, 도쿄도지사 선거의 지금 예측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지지율이 33%래요. 왜 이렇게 높냐?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여기는 자민당 내에서 자민당 내에서 혹은 자민당을 탈당해서 새로 이상한 이름의 당을 만든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도 안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또 이 고이케 유리코가 특이한 게 그 저번 저기 총재 선거에서 다른 총재 후보를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박이 아닌 친이계였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죠. 아베계가 아니죠. 네.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회 뉴스. 25개월의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53만 3천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은 이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그 디지털 소통 센터를 국민청원을 좀 더 원활히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역할이니까. 네. 그러니까 쓰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뭐 이런 걸로 화를 내고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트 판에 대문호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 뭐 하겠어요? 심심한데. 흘러 들어오죠. 당연히 있을 일이에요. 네. 다만 경찰은 좋은 아이디어를 냈죠. 공무집행 방해죄. 그렇죠. 수사하고 있답니다. 네. 네. 이게 근데 저기 제가 기억하기로 게시판을 훑어본 역사에서 작년쯤에 아마 일베에서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쳤던 적이 있어요. 네. 네, 이 청원 게시판에 이상한 청원들, 예를 들어 뭐 롤에서 누구 너프해 주세요. 아, 네, 그렇죠. 네, 우리 집 강아지 뭐 사료 바꿔 주세요. 이런 거를 네. 집단적으로 올려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의 이제 신용도라든가 중요성을 떨어뜨리자는 전략을 집단적으로 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때 떨어진 신뢰도가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그 일베 친구들하고 이 네이트판의 대문호들하고 여기에 그래서 필터를 넘어가야 되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20만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문호들이 20만을 넘길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20만을 넘길 소설을 써서 청와대가 답할 상황이 왔어.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의 퀄리파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19만을 겨냥해야 되는군요. 네. 너무 심심해서 뭐라도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청원 너무 많이 받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번 주의 뉴스였습니다. XSFM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아몬드 검은깨 건포도 해바라기 씨 그리고 오란다 견과류 가득한 수제 강정 언제나 오란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자, 온라인으로 나성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홍영훈 나성인은 온라인으로 나와 있을 뿐 올해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머리가 장발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발을 못하는군요. 미용실을 못하니까.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조크들이 제일 유행해요. 이거 봉쇄령 다 풀리면 제일 돈 많이 벌 사람들 이혼 변호사랑 미용사. 아, 아 이혼 변호사.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아 거기에 생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 예. 아, 오늘은 미국 얘기를 좀 청해 들을까 합니다. 물론, 그, 국내의 언론에서도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의 재선 가도와 관련이 있다. 뭐, 거기서부터 많은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요? 외신이다 보니까? 네. 네. 근데 뭐, 말이 외신이지, 사실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고, 한국인도 많아요. 한인만 많은 게 아니라. 네. 네,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자잘한 뉴스 같이 생각되는 게 오히려 더 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언론들이 굳이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네. 막, 물론 기사는 내지만 이제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어떻게 상황을 악화시켜 왔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는 무슨 비슷한 점이 있는지는 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뉴스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거고 한국이랑 어떤 게 비슷하다고 하면 또 이 K-방역과는 상관없는 한국의 나쁜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 다른 분 청취자분들이 앞서서 들으셨던 스웨덴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좀 알려지긴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태가 악화됐는지에 대해서 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려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 이런 재난 때마다 터져나오는 미국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해 미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그 궁금하고 이상했던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여러모로 그 신자유주의의 메인 스테이지라서 그렇겠지만 사회적인 재난과 참사가 있을 때마다 국가가 해결하는 것보다 성금이나 기부가 해결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인상도 많이 받고 네. 예. 연방이라는 시스템은 대체 그 재난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궁금할 때가 많아요. 비판적으로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연방 결국 이제 미국은 합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알력 같은 것들이 좀 비효율을 만들어내기도 하긴 하죠. 그걸 많이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언론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알력이 생기는 것은 트럼프의 그 흔히 말하는 병크. 아, 네. 크리.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극우 포퓰리즘의 아이콘처럼 떠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행한 것이 있는데 포퓰리즘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나 극우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인기를 얻으면 다른 나라 정치인들한테 너는 그 나라의 트럼프다 라는 식으로 불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우소나르 대통령이나 네. 뭐 누가 극우를 하면은 뭐 어디에 트럼프. 네. 아까 얘기하신 그 보우소나르 대통령도 그렇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트럼프가 유재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아니고 위치가요. 예,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케이블계 유재석, 종편계 유재석, 뭐 유튜브계 유재석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잘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한테 칭호를 주잖아요. 네. 이제 가끔 뭐 본인이 막 아 제가 여기에서 유재석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트럼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제가 프랑스 정치에 대해서는 알지 잘 모르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와 비교를 당한 적이 많았죠. 네, 그렇죠. 네, 뭐
기존 정치권의 환멸을 부추겨서 일천한 정치 경력을 최대한의 자산으로 삼고 당선됐다는 점이 닮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본인이 이제 뭐 막말을 일부러 많이 하는 걸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교양 있는 언어를 통해서 헛소리 한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저 기상천외 한 실수들은 마크롱보다는 마크롱의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여튼 비교됩니다. 이 사람도. 그렇죠. 사실 뭐 트럼프도 주변 사람들 실수 많이 했는데 본인의 네. 실수가 워낙 커가지고 좀 붙이고 있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군이에요. 주변 사람의 실수를 본인의 실수로 덮어줘요. 맞아요. 좋은 리더예요. 아, 예. 아주 주변 사람들에겐 좋은 리더고 나머지 사범명한테는 나쁜 리더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홍소라 네. 박사님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마크롱과 트럼프의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네. 이런 행정부의 잘못된 대처가 코로나 확산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비슷한 점이 바로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점입니다. 혼란스러운 메시지.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가 이게 심각한 일인지 아니면 심각하지 않은 가벼운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네. 제가 볼 땐 초기에 확산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제 먼저 트럼프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먼저 트럼프가 누군지는 다 아시겠지만 들으시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성향인데요. 이 트럼프의 성향을 미리 아셔야지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성향이 계속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트럼프의 일관성에 대해. 네. 사실 외부에서 보면 트럼프가 막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트럼프의 성향 몇 가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은 모든 결정이 매우 일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한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제 2020년 1월 말에 뉴욕타임스의 기사에서 이때는 아직 미국에서 코로나 크게 유행하기 전이죠. 네. 이제 왜 우리는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을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했던 언급입니다. 네. 트럼프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고립주의자고 외국인 혐오 성향이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 성향이 없다고 말하지요. 네네. 그거는 뭐 약간 그러니까 참 정치인이라는 게 대단한 게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반대로 이해해요. 그게 참 트럼프의 능력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약간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여기서 있었던 되게 웃기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사건인데 네. 샌디에고에서 한 마트에 마스크나 뭐 이런 걸 쓰지 않으면은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제 안내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한 백인이 KKK의 뾰족한 모자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마치 그렇게 들려요. 그런 걸 쓰고 나서 아, 나는 그냥 뭐 뾰족한 디자인이 예뻐서 쓴 건데 약간 이렇게 아 그걸 쓰고 와가지고 막 에이전 파워 총을 드는 네 그런 것처럼 들려요 저에게 적당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네 항상 그 대는 핑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가 지금 뭐 아시안이든 흑인이든 누구를 상대로 인종차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항상 똑같이 되는 핑계가 있어요. 나는 그 흑인 친구 있는데? 난 아시안 친구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저 땡자와 시둥이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것과 비슷해요. 그렇죠, 네. 예, 난 광주 출신이다. 그게 진짜 차별주의자들의 공통적인 변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아예 그 프레이즈를 따서 이렇게 비 I have black friends라고. 아, 그게 비판하는 말이군요. 그렇죠. 너 또 이런 핑계 대니? 이런. 어차피 쟤들 하는 말 똑같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의 뭐 시민들은 뭐 어떤 성향이고 뭐 어떤 인종이든 간에 뭐 모두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하면 미국의 시민들은 다 그 반대로 이해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쟤 또 핑계 대네 이렇게 생각을. 아, 트럼프 해즈 블랙 프렌즈 이렇게요. 아, 그 기본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 프렌드 하니까 카니에 웨스트 얼굴이 딱 떠오릅니다. 어, 있네요, 진짜. 많아요. 내각 중에 뭐 흑인 장관도 있고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하나의 성향은 전문가 의견이나 과학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요. 이런 성향들이 합쳐지면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앞으로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파트에 따라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이제 먼저 대략적인 타임라인에서 보여지는 결정들은 가장 큰 대전제죠. 과학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뭐 제일 먼저 이야기의 시작점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인식에 들어온 1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전엔 중국에서 저런 바이러스가 이때 정도로 얘기가 됐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1월 말에 미국 내 확진자가 두 자릿수가 되면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이 자신에게 보고를 한 것이 1월 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에 따르면 보호를 받은 지 사흘 만인 1월 30일에 중국발 미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 정도 조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선택을 해서 망했다는 걸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간단한 선택.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러니까요. 자기 지지자들이. 네. 일단 혐오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지지하는 줄 착각해요.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막아놓으면은 그 다음 대처를 잘 안 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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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걸로 됐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코로나에 늑장 대응을 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탈리아 사례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네. 막아놓고 그냥 놀아서 네, 이후에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네. 네, 맞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막아놓고 2월 한 달 동안 전혀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고 있었고 코로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사라질 문제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한 10년 후에 사라질 것이며 그때와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미디어들이 그 평온함을 대변해줬어요. 1, 2월에. 계속해서 팬데믹에 대한 막 농담만 계속 나왔어요. 아시아에선 어떻다더라. 강 건너 불 보는 것 같은 중계를 계속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덧붙였습니다. 아, 이건 완전 땡이네요. 네. 근데 뭐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이때 이미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이 될 조짐이 보였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했고 유럽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나면 미국으로 퍼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계속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미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건 선거가 치러지고 트럼프가 자신의 가장 큰 티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경제지표인데 불안감이 지속될 경우 경제지표들이 확연히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워딩이 자기 입에서 나가면 주가는 그대로 떨어진다는 것 정도 평상시의 상식으로 대처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떨어질까봐 조심하자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은 이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럼요. 주가는 점점 더 내려가 시작했고 2월 말부터는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전문가의 조언 무시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이런 결정을 내려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는 심각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아베 신조하고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죠. 내각이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없다고 믿는 국민들도 많을 수 있다. 네. 따라서 경제는 돌아갈 수 있다. 네. 그, 프랑스도 그랬죠 뭐. 네. 타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인종에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을 다르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홍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죠.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3월 초가 되니까 아시아 밀집 지역에 있는 마켓들에서는 물, 휴지, 쌀, 부탄가스 등 생필품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휴지는 많이 샀나 보네요. 네.
휴지 많이 사더라고. 하긴 아무래도 백인들이 많이 사니까 없어질까봐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동네에 가면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3월이 되어서야.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아시안 밀집 지역에 있는 아시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코리아타운 지하철역 주변을 다니는 코리안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서 지하철 타고 어디 저 딴 데로 갔어. 네. 그럼 거기서 눈치 보이니까 벗고. 네, 마치 마스크를 쓰면은 진짜 코로나 확진자 같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쓰고 다니기 눈치 보였죠,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여성을 보는 것 같은 상황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했던 게 우리한테는 아이템이 익숙치가 않잖아요. 패션 아이템이. 이 사람들한테는 머리에 늘 항상 쓰고 다니는 것인데. 네. 근데 이게 모두가 써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혼자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갔을 때 받는 시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시안들은 문화적인 코드가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또 본인들의 고국에서도 마스크를 쓰니까 당연히 이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 측에서 마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보통 부르죠. 네.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이미 아픈 사람에게 마스크는 도움되지만 건강한 사람 필요 없다. 마스크 사재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해지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정론이고 의료진들의 마스크가 우선인 건 맞지만 그럼요. 무증상 감염을 생각하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다 해도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도 이때 3월 초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의 코로나에 대한 대처는 이 정도 레벨이었던 겁니다. 그 이 분기에서 한국이 뭘 했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의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졌습니다. 마스크 사재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은 온 언론이 나서서 그 뭐냐 선거를 앞두고 마스크 어딨냐고! 그렇죠. 난리를 쳤고 그러니까 국가는 마스크 어딨냐고! 이러면서 마스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했어요, 미국은. 아니, 그리고 이 발언은 되게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건 따로 빼놔야지, 당연히. 그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죠. 네. 네. 그쵸. 사실 저는, 딱 듣고 나서 이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네라고 생각했던 게 공적 마스크였거든요. 아, 그렇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퍼블릭 마스크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전혀 아마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그 하는 대처들이 뭐 한국발 미국행 승객들을 전원 검사하고 뭐 요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고 의료진을 보호하지 않은 식의 미온적 대처였습니다. 신나게 떠돌고 있었겠죠, 바이러스는. 근데 워싱턴주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다수 나오는 등 이미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대응밖에 안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숫자와 퍼져나가는 속도를 보면 동일한 시간대에 미국은 이미 한국보다 심각했을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이미 언론에서 종종 경고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도 이유 없이 나오는 죽음들을 지자체든 그 중앙정부에서든 다 쉬쉬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후 사태가 3월 10일쯤 됐는데 증시는 무려 28%나 하락하고 있었고 트럼프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트럼프는. 네. 네. 게다가 이제 본인이 재선이 달렸으니까 유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치 행사인 보수 정치 행동 회의 등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요. 이런데 참석하면서 계속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괜찮다는 메시지를 내보냈고 뭐 사실은 거침없이 이렇게 외부에 나가고 사람들 모이는데 나다닌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침을 튀기며 연설을 했어요? 보건당국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말라고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참석했던 그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감염자가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트럼프가 감염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때쯤에까지도 전 아직 이제 직장, 뭐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도 뭐 손세정제 나눠주는 정도였고 마스크는 아무도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경계심이 없었는데 저는 이런 이 경계심이 없는 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때쯤에는 이제 한국은 그 슬슬 정은경 본부장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피곤하고 피곤할 만큼 사람들은 긴장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한국에서는 이제 정부나 정치인이나 누구든 TV에 나오면 일단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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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자 이제 3월 10일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회의에 참석하고 막 트럼프 감염된 거 아니냐 논란 있고 그랬는데 바로 며칠 지나지 않은 3월 13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 생뚱맞죠. 네. 사실상의 유세를 다니다가 사흘 뒤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갑자기 메시징이 너무 심각하게 변해서 적응이 안 될 정도였는데 여기서 했던 말이 나도 검사를 받겠다. 트럼프 본인도 검사를 받겠다고 하고 재난기금 500억 달러를 편성해서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겠다. 또 일반 사람들한테 물이나 보존식품을 사놓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난리가 나지 않나요? 한국은 사재기를 암시하는 메시지 나온 적 없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때부터 패닉이 시작이었습니다. 아 이건 사실 자세히 몰랐네요. 이렇게 3월 13일이라는 정확한 날짜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다. 네. 네. 이 코스코를 비롯해서 모든 마켓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서 이제 그냥 입장하는 것만으로 해도 막 몇 시간이 걸리고 또 왜냐하면 마켓에 많은 인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장을 봐야 하는 일이 발생했고 마트 그 마켓은 순우리말로 마트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마트에 입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경험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거든요. 설날 때도 하기 힘든 정도인데 패닉이 많네요. 그럼 가면 이제 물과 화장실 유지를 사려고 다들 아우성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만약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류의 비상 상황은 인류는 요즘의 인류는 뭐 전쟁은 특정 지역밖에 없으니까 영화의 좀비 아포칼립스물에서밖에는 간접 체험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왜 휴지냐? 그게 저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왜 휴지를 사지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의 가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미국이 비데를 안 쓰는 문화에서 그런가. 네.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사실 미국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이해를 못하면서 산 거예요? 아니 근데 다들 사니까 사야지 뭐. 그렇죠.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없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휴지에 하입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당시에 저도 마트에 뭐 사러 갔는데 저는 화장실 휴지는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산진 않았는데 그 화장실 휴지를 딱 있는데 가니까 매대 화장실 휴지가 텅 비어 있었으니까 막 어떤 분이 막 미국 분인데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아우 화장실 휴지 어디 있어? 막 이러니까 아 옆에 있던 사람이 막 피식 웃으면서 화장실 가면 있지 이러고 지나갔어요. 이게 그 미국의 한국 특파원들이 이런 거 보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봄 내내 한국은 언제나 그래왔듯 어느 공공시설에 가도 휴지가 있죠. 그렇죠. 네. 미국은 상상할 수 없었겠네요. 그런 상황을. 그런 거 없었죠. 진짜. 네. 근데 뭐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제 화장실 휴지라는 제품 자체가 이제 없으면 사람의 삶이 가장 비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진짜 비데 없나봐 이 나라. 물은 없으면 죽는데. 그러게.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휴지 없으면 그냥 매번 샤워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 이것도 좀 고약한 가설이긴 한데 동양인들은 그 미국인은 샤워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느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아하 네.
제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이런 사재기를 불러온 게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며칠 전까지 괜찮다더니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패닉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어떤 나라에서도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사재기를 권고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사재기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죠. 이건 뭐랄까 권고까지는 아니지만 암시했달까요? 그렇죠. 네. 아니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항상 사재기를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날짜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 스포츠 경기들과 이제 그 문화 행사들도 이때부터 이제 줄줄이 중단되기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미국에. 네네. 이때는 그 날짜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2주 전부터는 그냥 매일매일 2시간씩 했어요. 뭐 라디오 진행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 한 세월을 하는 거야. 그 국민들은 바쁜데. 근데 사실 이게 이후에도 나올 얘기긴 한데 이제 언론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대책회의는 참석을 안 하고 기자회견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럼 정보 없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토크쇼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냥 말하는 게 좋아서. 그건 트위녀가 해도 꼴불견인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어의 주목을 이 정도로 끌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라 해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나름 맞아요.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트럼프의 본성을 보면 국민들이 지금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걸 막고자 하는 이 의미로 그 저 미디어 컨퍼런스를 한다기보다는 시청률 높을 때 나 혼자 스포트라이트 오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정보 없이 오래 나갔을 것이다 쪽이 더 맞는 가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월 중순쯤에서 이게 13일에서 얼마 안 됐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가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전시 상황 필요하다면 네,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누구랑 싸우려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패닉했던 일인데 대체 군대가 어디를 간다는 거지 했는데 이제 뭐 방역 작업에 쓰이는 것이다라고 후에 나중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보통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메시지를 휙 던지면은 나중에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수습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일단 군대가 동원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환경이 너무 오염됐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청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사단장 마인드. 근데 이제 뭐 락다운이라고도 하고 뭐 봉쇄령 그 다음에 이제 safer at home, 그러니까 자택 대피령이란 말도 쓰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쨌든 모든 직장 폐쇄되고 매장이 폐쇄되고 정말 필요한 essential이라고 하거든요. 필수 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진짜 뭐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은 건데 일단 옷가게를 비롯한 모든 그냥 소매상점이 문을 닫았고요. 당연히 대형 쇼핑몰도 문을 닫았습니다. 극장 못 가고요. 대형 콘서트 이벤트들 스포츠 다 취소되고 뭐 결국 문을 연 것은 일부 식당과 마케팅이었는데 식당에서도 앉아서 먹는 것은 금지되고 배달이나 포장만 됐습니다. 이렇게 봉쇄령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한국도 비슷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이 봉쇄령의 차이는 아예 신체 이동하는 자유를 대부분의 자유를 지금 사실상 저 중단했다 불법화했다 하는 겁니다. 이동권 제한이죠.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02-2120-2337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광고를 듣고 왔고요. 가장 기괴한 나성 통신 시간입니다, 이번 주가. 네. 홍영훈 나성인하고 함께하고 있고요. 미국이 락다운이 된 시점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비슷한 걸 경험하셨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경험해 본 적 없죠, 우리는? 그리고 이게 지금, 괜찮다 하다가 봉쇄령.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당황스럽게.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네. 미국에 오신 지 10년이 넘으셨고. 근데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며. 그럼요.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전대미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홍소라 박사님 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프랑스에 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 방역에 성공했다고 비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네. 근데 개인의 정보를 조금 희생하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너희들은 기본적인 이동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똑같은 게 미국에서도 벌어진 거죠. 네, 그 좌파의 발상의 구멍 중에 하나가 지금 크게 나왔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유럽은 20세기에 락다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요. 피난도 가봤고요. 미국은 사실상 내전, 시빌 워 이후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쇄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부터 나온 게 엄청난 양의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았던 게 2018년도에 세금 보고를 한 사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아주 조금이라도 벌었던 사람은 성인 한 명에 1200달러. 자녀와 같은 부양 가족은 500달러에서 그냥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엄청 빨리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PPP라는 프로그램도 가동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곳에는 정부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네. 이게 Paycheck Protection Plan, 그러니까 월급 보호 계획이란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정말 돈이 많은 기업들도 막 이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상당히 사회적 비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뭐 LA 레이커스도 신청을 했다가 반납을 했고. 아, 저도 그 뉴스 봤어요. 대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할 수 있었던 걸 보니까 뭔가 그 구멍이 크게 났구나, 이게.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막 매년 동문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는 최부유층 만단인 사립학교 같은 데들도 PPP를 신청했다가 비판받았고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니네 재정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는데 PPP 신청하고 대기업인데도 PPP 신청한 데 있으면 나중에 뭐 세무조사를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됐어요. 네.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 게 번개같이 다급하게 내놔야 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구멍이 있으면은 그 나중에 이제 민간 혹은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한국도 뭐 큰 그림에서는 비슷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실업수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2조 2천억 달러가 소모됐던 겁니다. 네. 물론 여기까지는 어쨌든 경기부양책이어서 상식적인 선에 속하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빠질 수 없겠죠. 아, 네. 뭘 하는군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주민에게 수표를 통해서 돈을 주면은 재무장관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 굳이 본인 서명을 넣고 싶다고 법률적 검토를 하느라 이런 경제부양책을 질질 끄는 일도 있습니다. 아, 주민들이 직접 받는 수표에 트럼프 서명을 넣어야 된다? 네. 아, 욕심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장님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드린 돈입니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이거는 거의 심보가 그... 저 자기 얼굴 우표 엄청 많이 찍던 전두환 박정희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도 뭐 이제 경기부양책에 있어서 선거 전에 해서 무슨 뭐 현금 선거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화끈하게 자기 이름 받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민주당이 반발한 일도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 측은 트럼프가 투자한 주요 업계인 호텔 등의 업계에 지나치게 지원이 편중돼 있다며 이를 고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 액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하지만 뭐 워낙 사태가 중대하니까 결국 이게 민주당에 접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돼서 통과가 됐고. 네. 뭐 그래서 이제 경기부양책해서 뭐 사람들이 돈을 받기 시작했죠. 1200달러씩.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이득. 본인의 돈도 챙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본인이 투자한 업체 혹은 본인의 업체들도 돈을 받았군요. 이거 너무 웃기네요. 정치적 이득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득. 네. 그냥 개이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3월 말이 됐는데요.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고, 근데 이건 사실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아마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자부심을 느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대반전이 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네. 네, 뭐 K-방역 이런 얘기 나오고 트럼프는 여기서도 한국의 모범적 대응에 딴지를 한번 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모범 국가가 한 검사 수보다 우리가 한 검사 수가 많다면서 자랑을 한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13만 건이나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였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그 트럼프의 무기고에서 너무 자주 꺼내지는 무기라서 거짓말.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검사 수인데 이건 자랑할 건 아니죠? 이제는. 그렇죠. 네. 네. 이거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 얘기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팩트 체크하고 그랬어요, 괜히. 맞아요. 사실 뭐 후에 나오지만 이게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부가끼리 경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얘기에서 미국의 라디오가 한국의 인구는 5,100만 명이고 미국은 3억 2천만 명인데 여기서 검사 명수 앞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겨우 4월 초가 돼서야 트럼프는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퍼질 만큼 퍼졌죠, 이러면. 네. 네. 1월 말부터 감염자에 대한 대비를 시작한 걸 생각하면 마스크를 쓰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법을 권유하는데 두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이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 서비스단 단장이란 분이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방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분이죠. 이 사람이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딱히 대중의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인지 모르겠다. CDC도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마스크 쓰기를 권유한 지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있음이 드러난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정부의 정치적인 역량인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사람들의 삶을 어디로 데려다 줄지 확신이 없죠. 그건 당연합니다. 100% 확신이 어딨어. 그래도 메시지를 일어나 하는 건 정치적인 역량의 영역인데 그게 떨어진다. 아마추어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4월 5일 집에만 있으라. 완전 약국도 가지 말라. 이런 갑자기 랜덤한 얘기를 또 했어요. 랜덤한 이야기. 뭐가 항상 이렇게 좀 되게 뜬금없는데 네. 이제 초기에 했던 모든 이야기를 그냥 뒤집는 심각한 메시지를 내보낸 거죠. 이 메시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4월 이후에도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그것도 그냥 세계 1등을 찍고 뭐 그냥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압도적 1등이 되고 사망자도 7만 명을 넘겨서 지금 8만 명, 9만 명이 넘어갔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은 잘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느 나라인지는 비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상황들은 정치적 대결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조지아 등 일부 주는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캘리포니아주 등은 여전히 봉쇄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주들과 그렇지 않은 주를 대조해보면 이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갈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계열 주지사들이 있는 곳은 재개를 늦게 하고 공화당 계열 주지사들은 일찍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방역이라는 문제조차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서 나눠져 있는 게 사실 참담한 꼴인 거죠. 이게 뭐 지금
한국은 뭐, 저 지자체장 따라서 뭐, 몇 퍼센트한테 재난지원금 주고, 뭐, 100%한테 재난지원금 주고, 재난지원금 얼마 주고, 뭐, 이런 차이잖아요. 네. 그 차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네. 네. 뭐, 심지어는 주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 이런 봉쇄령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라스베이거스거든요. 네바다죠. 네. 관광 사업이 워낙 주요 수입원인 도시이고, 근데 카지노와 대형 호텔들이 현재도 영업을 하지 못해요. 두 달이 넘게. 네. 근데 이제 5월 22일에 해서 이제 다시 영업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도 뭐 5월 초에 재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간을 보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민주당 계열의 스티브 시소락 네바다 주지사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 시와 네바다 주의 정치적인 대결로 번지는 양상도 있었습니다. 아, 시티와 카운티와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끼리 싸울 수도 있군요. 이거는 뭐 한국에서는 뭐 부천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소셜 대결 이런 정도 말고는 없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대결이라는 거는 정치인들끼리 하고 뭐 정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경제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코로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코로나 파티라는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1, 2월에 저 미국 사람들 한참 철없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 챌린지 이런 거였죠? 어. 그 공공시설 아무데나 혀로 핥고 다니고. 그러다가 잘리는 사람도 많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비슷한 것을, 그와 아주 비슷한 액션을 이제 인터뷰장에서 했었던 저 유타 재즈의 루디 고베어가 확진이 되면서, 예. 네. 시끄러웠었어요. 아니, 사실 뭐 1, 2월 때 이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2월 말에서 3월 초에 그 미국 대학생들은 스프링 브레이크를 제일 좋아하는 방학이거든요. 봄방학가 그 이제 인생에서 가장 망가지고 막 노는 기간. 네. 네. 일주일 동안 진짜 완전히 망가지고 뭐 약물 한 사람도 많고 정말 미친 듯이 놀고 막 이러는데. 네.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 봉쇄령 초기 기간이랑 막 이런 때 겹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거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플로리다 뭐 이런 쪽에 이제 노는 걸로 파티를 유명한 도시들의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렸었죠 그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여기서도 밈이 하나 탄생했는데. 네. 이 뉴스에서 어떤 대학생이 뭐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영어 정확한 워딩으로 하면 If I get corona, I get corona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 네. 네. 그 영화 대사죠. 그가 죽으면 그가 죽는 거다. 로키의 네. 대사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친구 이 어떤 젊은이들의 철없음, 코로나에 대비하지 않는 모습을 상징하는 하나의 밈이 돼서 나중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뭐 장학금을 잃었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국에서 장학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저번에도 제가 얘기 드린 바 있지만 워낙 장학금이 중요한데 이렇다는 거 이 친구 완전 인생이 좀 많이 망가진 거고.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에서 놀았던 그 대학생들이 다시 전국에 자기 학교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감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뭐 이걸 일일이 추적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계속 그 몇 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도움될 게 없었기 때문에 꾹 참았던 게 한국의 젊은이들은 저 미국의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꽤 얌전한 거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뭐 얼마 전에 뭐 이태원 그런 사건이 터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버틴 걸로만 해도 본인의 욕망을 억누르고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네네. 특히 2, 3, 4월은 진짜 얌전했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코로나 파티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이제 옛날에 그 아나키에서 하던 네, 아나키. 그 수두 파티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수두 파티.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됐던 게 이 코로나 파티를 하는데 백신을 반대하는 안티 백신론자들이 합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양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안티 백신론자와 지구 편평설 저 신봉자 이런 사람들이 한 몸이 됐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퍼뜨리자고 하는 사람들하고. 네. 끔찍한 혼종이죠. 맞아요. 이 실제로 뭐 이런 코로나 파티 때문에 전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전에 뉴스 라운드업에서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겠는데요. 네. 이제 경제활동 재개를 한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들이며 아직도 봉쇄령을 유지하는 곳은 민주당 주지사인 곳이 많다는 게 현재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정치적인 것으로 번지고 있다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UPD님이 한국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정력이 승리한 것이라고 논평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네, 특히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현 문재인 정부 비판적인 분들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뭐 있냐. 결국 질본이 다 한 거고 의료진이 수고한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뭐 물론 당연히 그분들도 수고를 했고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을 한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미국의 의료진이나 미국의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이 한국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행정력의 차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뉴스를 매일 보면서 또 제가 일상을 겪으면서 이 행정력의 차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을 많이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XSFM입니다. 맛?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기엔 흔한 강정인데 맛은 절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아주 달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해요. 흔히 알던 맛이 아니에요. 뭐랄까 고급스러운 강정?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 강정. 언제나 오란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듣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내일 이 시간에 나성인에게 좀 더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 내일 이 시간에는 아마도 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캘리포니아도 그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사망자 수도 많고요. 그 인구 규모에 있어서 한국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인데 확진자와 사망자는 훨씬 많습니다. 이 나성인의 삶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렇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나성인하고 같이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세민 리터와 윤승균 PD였고요. 내일 이 시간 364회 금요일 순서에서 인사드리죠.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